아, 자, 요렇게 정리하고죠. 예, 오늘은, 이제, 그죠, 우리 세 번째 주제인, 그 다음에 열 가지, 그죠, 계속해서 생각한 가운데 아홉 번째 주제인,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담스 선생님은 이때까지, 이, 저, 청년도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계속 봤지만은요, 자, 이 청년도로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주석서입니까? 사부니까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됐죠? 사부니까에 대한 주석서란 말은 뭡니까? 중요한 설명은 전부 사부니까에 나타나는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왜? 사부니까에 대한 주석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봤지만으로 하나의 명상 주제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저기에 나타나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고 먼저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는 방법으로 지금 뭐죠? 명상 주제를 이 앞에까지 20 그죠? 몇 개입니까? 28가지 명상 주제를 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홉 번째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길게 인용합니다. 145번에 보면 그죠? 인용해놨죠? 세종대전 비구들이여 이 들숨 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한 삼별을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됐죠? 그죠? 네, 이것은, 우리, 그죠? 뭡니까? 상대니까야, 54번째 상대가 들숨나숨에 대한, 들숨나숨 상대입니다. 거기 나는 한 구절 인용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밑에 보면 비구들의 그림은 어떻게 해서죠? 한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84쪽 전체하고, 그 다음에 85쪽 제일 위에 있죠? 들이치라면 공부 짓고, 놓아버리는 관찰하면 내치라면 공부 짓는다까지죠. 길게 있잖아요. 이 경이 나오는 상자니까야, 이거는 54번째 상자에, 이렇게 경을 표기하면요, S54의 9입니다. 울웰라 경일 겁니다, 아마. 예, 죄송합니다. 외살리 경입니다. 예, 외살리 경에서 나타나는, 그죠, 이걸 합니다. 외살리 경 뿐만 아니고, 이 정형구는 경에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번 정도요, 15번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숨 날숨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이 정형구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럼 이 그만큼 중요한 부처님께서 정형화 시켜서 말씀하신 이거를 부다보사 스님은 여기서 인용해서 이 구절을 하나하나하나요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서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럼 들숨 날숨,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서,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만 들으라 하면요. 다 중요하겠지만, 이제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만 들어보라 하면 뭐를 들으겠어요? 왜? 당연히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왜? 선생님이 뭐 좋아하죠? 현실적인 증거로 뭡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미얀마 센터, 비파사나 센터 가면요. 사마타를 하든, 비파사나 하든, 전부 근본 출발은 들숨, 날숨으로부터 출발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죠?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통해서, 그죠? 사선을 통해서 삼명을 체득하시는 것으로서, 그죠? 부처님이, 소위 말해서 깨달으신 부처님이 되십니다. 그죠? 이 사선을 얻는 토대가 뭔가 하면은, 경위는 안 나타납니다만, 주석서에서는 들숨, 날숨을 통해서 조선이든 삼선, 사선에 드셨다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주석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등등해서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이고, 저 선생님 뭐 자신이 있네. 그렇게 싶어서요. 부따부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제일 분명히 드러나겠죠. 자, 155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모르겠고요. 그 페이지 넘기보면은 155번 있죠. 우리가 90쪽입니다.요. 그 보면 뭐라 해야 하십니까? 자, 이 들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명상 주제는 명상 주제들 가운데 가장 어떤가고 해놨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제 이야기입니까? 부다보사 스님 이야기입니까? 부다보사 스님 이야기입니다. 상자부 불교에서 부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부다보사 스님이 뭐라 했습니까? 명상 주제들 가운데 이 들숨 날숨이 가장 어떤가를 했습니다. 됐죠? 첫 번째, 가장 어떤간다. 이렇게 두 번째로 뭡니까? 모든 부처님과 벽지불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특별함을 얻는 것에 가까운 문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특별함을 위해서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됐죠? 부처님과 한 분 부처님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 또 뭡니까? 벽지불 우리 바체가 부자라고 그러죠. 그죠?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은 경지를 체득했는데 설법을 안 하시면 벽지불이라고 그러는데 됐죠? 예?
허세 입콕 닦고, 그죠? 바늘만 들이쁘면, 그분을 이제 벽지구를 합니다. 아이? 까치고 붙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제자들, 됐죠? 상수 제자들, 우리 뭐, 10대 제자, 뭐, 그런 사처럼 그죠? 그런 제자들이 특별함을 얻는 가까운 놈입니다. 됐죠? 여기서 특별한 자식의 깨달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아야 되고, 됐죠? 그를 얻는 가장 가까운 논의 되었습니다. 들숨, 날숨이. 됐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것에 가까운 논의입니다. 됐죠?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하면은 또 들숨, 날숨이 되면 마음속에 닦았는데. 됐죠? 이 세 가지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들숨, 날숨이 40가지 명상줄에 대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같죠? 이제 다른 말씀 못 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미얀마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특히 미얀마에서는 그죠? 이 들숨, 날숨, 이거를 토대로 해서 입바사나도 설하고, 사마토 수행도 이걸 토대로 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40가지 명상줄의 가운데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떤 게 된다 했고, 어떤 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게 된다? 간단하게 옳? 하고 말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자세히 설명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40가지 명상줄리 가운데서, 그죠?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명상줄리 제일 처음에 설은 10가지 가시나 중에서, 그죠? 우리 허그 가시나 설명할 때는요, 우리 삼매수행의 제일 처음 설명이니까 그것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은, 삼매왕이라는 걸 빼버린 거 있잖아요. 오히려 그 핵심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들숨, 날숨 가는 부분이 훨씬 더 자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어떤 의미하고 중요한 만큼 붙잡아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거죠. 핵심만 딱 밝히기 때문에 어려운 설명입니다. 결코 쉬운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에 관심 있는 부분은 그죠? 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집에서 몇 번이고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꼭 요거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응태가 아주 좋으니까 시킨 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죠,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초보자들한테 가장 핵심은, 우리가 들숨, 날숨이 대상이 되죠? 되죠?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하나만은 호흡이, 들숨, 날숨이죠. 호흡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호흡을 어떻게 대상해서 거기에 집중할 겁니까? 호흡을 마음을 챙기는, 호흡이 마음을 챙길 겁니까? 쉬운 이야기 같지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숨 한번 우리나라, 이때까지 생각도 한 번 안 해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왜냐면 수분의 시간 자연스럽게, 그죠? 쉬고 있는 거니까 집중을 안 해봤어요, 그죠?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챙겨보려 하면은 이 챙기는 방법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이 이제 불교에서만 가르치는 수행 방법입니까? 힌두교에서도요, 우리 그 요가 수행 있잖아요. 거기서도 호흡은 가장 중요하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우리 선도법, 도교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합니다. 또 한국에서도 요새 뭐 단주로, 그래서 호흡하면 단주로, 머스로 많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호흡을 어떻게 호흡을 대상으로 삼아야 되냐. 단조 호흡한 사람은 여기에 집중하죠. 그렇죠? 응? 호흡 도움을 볼록볼록 하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그죠? 뭡니까? 인맥, 동맥, 뭐, 이런 돌리고, 뭐, 트고, 그냥, 온갖 이야기 다 합니다. 그죠? 어려운 내용입니다. 부탁하신 선생님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있잖아요. 우리 정통 종손을 자처하는 상자부 불교에서는 호흡을 관찰하는데, 어디서 관찰해야 되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관찰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숨이 닿는 부분에서 관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이 닿는 부분. 다음 제가 강조할 겁니다. 숨이 어디서 닿습니까? 네. 주로 여기서 닿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여기보다도 이 안쪽, 죄송합니다. 안쪽이, 이쪽이 닿는 게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숨 한번 지금 들으시보십시오. 좀 닿는 부분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여기서 닿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뭡니까? 고에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비파사나가, 그죠? 제일 많이, 제일 많이 보급된 지부를 갖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삼각형을 해가지고 했을 있잖아요. 됐죠? 숨이 닿는 부분이 이 삼각형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삼각형 가운데서 가장 강한, 잘, 좀 관찰이 돼, 강하게, 그죠? 그 느낌이 일어나는 부분을 관찰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됐죠? 숨을 들이쉬면 있다면요. 사람에 따라서는 여기가 강하게, 그죠? 마음 챙기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안쪽에 있잖아요. 안쪽, 이쪽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안쪽 중에 이쪽이 강할 수도 있고, 저 아래가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찰해보면 숨이 기도로 있잖아요. 넘어가 보면 그건 관찰이 안 됩니다. 그것도 관찰된다는 사람은, 뭐,
몰라요. 뭐 존경해야 될지 돌아야 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요. 그 문제는 우리 고위카 의사님은 딱 여기 이 고위카 의사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전통적으로 레이드 사회도 있잖아요. 아마 미얀마 불교를 아시는 분들은 레이드 사회와 사회도라는 비록 큰 선생님이 미얀마 불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주창한 방법입니다. 됐죠? 그 선생님은 어렵죠? 그래서 제일 쉽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쉽다고 보면은 다른 어떤 수행보다도 그 대상을 정확하게 찾기가 쉬워집니다. 까시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까시나 앞에 놔두고 있어야죠. 그렇죠? 아닙니까? 시체 골라면 어떻게 됩니까? 뭐요? 좀 면접 공동묘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32가지 외워가지고, 그죠? 아이고,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제일 들었습니까? 그죠? 죽음하면 뭡니까? 어이구, 그죠? 손 못을 끼치죠? 그것도 뭡니까? 들숨, 날숨은 자기가 관찰만 뭡니까? 24시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24시간 떠나버리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 호흡은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날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만 챙기면은 언제든지 그 대상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강조하셨고, 그죠? 전부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은 숨이 닿는 부분입니다. 숨이 닿는 부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들으시면서 있잖아요. 들으시면서 숨이 닿는 부분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닿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시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이것입니다. 내쉬면 또 숨이 닿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숨이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으실 때도 닿는 부분이 있고 내쉴 때도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여기에 마음을 챙기면은 그것이 들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입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요, 설명이 아주 상담에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혜타 의사님도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도 있잖아요. 미얀마에서 지금 하는 수행도 처음에 출발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의 핵심은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을 챙긴다. 됐죠, 그죠? 오늘 하면 푸똑푸똑 까세 마낭 타베토와 이런 하면 되죠. 푸따 푸따는 뭡니까? 닿고 닿고 이 말이죠. 푸따는 닿아진 그러니까 닿는 이 말이죠. 푸따 푸따 오까세는 이제 그 부분 이 말이죠. 숨이 닿는 부분에 마낭 타베토와 우리 마음을 놓고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을 챙기는 것이 이제 우리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공부를 어떻게 해서 그죠? 아라는 것을 찾아갈 때까지 어떤 단계로 그죠? 이 수행을 향상시켜 나가느냐? 우리 부처님께서는 16단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부다보사 선생님이 지낸 거 아닙니다. 부다보사 선생님이 체계화한 것이 아니고 이미 경에서도 16군데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설명이 그죠? 우리 이제 앞에 가면 몇 쪽입니까? 145분이죠, 그죠? 여기 나타나는 이 16단계의 수행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16단계를 다시 설명하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6단계 중에서 이거를 다시 네 가지로 나옵니다. 4 곱하기 4는 16이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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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이렇게 나누었죠. 이 첫 번째 4개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 초심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초심자 아닌데, 예, 그런 분은 빨리 나가십시오. 제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초심자를 위한, 그죠? 이 첫 번째 4개를 부따구사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럼 이건 부따구사 선생님이 지낸 설명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이렇게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북방에 남아 있는 그죠? 우리 예를 들어 그 좌선 삼매경이라든지 그죠? 부사론이라든지 인도도 봐도 거의 똑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상장부교뿐만 아니고 북방의 그죠? 여러 부파불교에서도 이렇게 그죠? 정형화 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뜸을 많이 드는데 그죠?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다녀봤죠, 그죠?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대략적으로 그래도 파악이 되겠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 숙제 1번 83쪽, 그,
83쪽 중간 밑에 보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들숨나숨의 마음 챙김을 통한 차지죠, 그죠? 요 부분부터 해서 그죠? 85쪽 제일 위에 있잖아요. 관찰하며 내치를 하며 공부 짓는다까지 요까지가 붙이는 말씀이니까 그죠? 예, 요 부분을 같이 한번 예, 읽어보고 예, 제가 또 자, 또 하나하나 또 저 한번 예, 설명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닦고 어떻게 많이 공부 지으면 고요하고 수승하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고 나쁘고 해로운 것들이 일어나는 족도 즉시에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합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림강에 가거나 하여 가부대를 들고 몸을 고추 세우고 정면에 마음 책임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 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곁으로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곁으로 한다.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곁으로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곁으로 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라며 공부 짓는다.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 짓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라며 공부 짓는다.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 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라며 공부 짓는다.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 짓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쉬를 하며 공부 짓는다.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를 하며 공부 짓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쉬를 하며 공부 짓는다.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를 하며 공부 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를 하며 공부 짓는다.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를 하며 공부 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쉬를 하며 공부 짓는다.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쉬를 하며 공부 짓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내쉬를 하며 공부 짓는다.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를 하며 공부 짓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쉬를 하며 공부 짓는다.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들이쉬를 하며 공부 짓고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내쉬를 하며 공부 짓는다.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를 하며 공부 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쉬를 하며 공부 짓는다. 탐욕이 빛바람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를 하며 공부 짓고 탐욕이 빛바람을 관찰하면서 내쉬를 하며 공부 짓는다.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를 하며 공부 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쉬를 하며 공부 짓는다. 노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를 하며 공부 짓고 노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쉬를 하며 공부 짓는다. 우리 말은 참 좋죠, 그죠? 근데 참 말은 쉬운데, 그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 맨 마지막 단계 가면 이미 아라는 다 됐던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중에 뭡니까? 우리가 기껏 잘해봐야, 그죠? 아, 우리가 이러면 되죠. 제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깨달은 분인지 나 모릅니다. 어쨌든, 그죠? 기껏 잘해봐야 내 단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도 제같이, 그죠? 이 학기들을 위해 갖고, 초보자를 위해 갖고, 앞에 네 단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네 단계야말로, 또,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삼매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단계는 전부 밑바탕의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죠? 1번부터 11번까지 있잖아요. 이 12개는 사마타에도, 즉, 삼매 수행에도 적용되고, 윗바사나 수행에도 적용된다고 뒤에 걸어 나오면 되죠. 근데 이 13번부터 16번까지 마지막 4단계는, 이거는 순수 윗바사나 입장이라고 이미 부타고사 선생님이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타고사 선생님도 그죠. 여기는 우리 삼매 수행의 설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1번부터 4번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4번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그리고 이 1번부터 4번을 다시 그죠? 8단계로 있잖아요. 더 심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저 뒤에도 다 나옵니다만, 그죠? 우리가 여기 핵심은 16단계의 수행법입니다. 그죠? 이 16단계의 수행을 이미, 그죠? 우리 그 초기 경에서 했죠. 부처님께서 이거로죠. 우리 마음 챙김의 대상은 네 가지로 정리되죠.
그래서 우리 사림철 하잖아요. 네 가지 마음칭 뭐 확림이랍니다. 무엇이 네 가지입니까? 신수심법이죠. 몸, 느낌, 마음, 우리 법,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6가지는 각각 이 신수심법에 배대가 된다고 이미 부타고사 선생님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 186번에 있잖아요. 한번 봐봅시다. 186번 한번 찍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죠? 자, 186번 되어있죠? 찾으시죠? 103쪽입니다, 그죠? 186건데, 여기서 이 첫 번째 네 개조는, 앞에 우리 연습할 방금 읽었죠,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네 개조는 초심자를 위한 명상 주제로 쓰였다. 나오죠? 누가 초심자입니까? 예, 네, 제가 초심자입니다. 아, 강선생님이 초심자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나, 나머지 세 개의 네 개조, 그렇게 뭡니까? 5분부터 16분까지, 12개는, 그죠? 이 첫 번째 네 개조에서 선을 얻은 자에게, 그 첫 번째 내에서 선을 얻은 자가 뭡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선을 못 얻은 자는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거니, 이러면 됩니다. 그죠? 그 분명히 밝혀놨으면 되죠? 그죠? 자, 첫 번째 내에서 선을 얻은 자에게 느낌만 법을 관찰로 쓰였다. 됐죠? 그 앞에 첫 번째는 들숨, 날숨, 호흡은 몸입니까? 몸이 아닙니까? 몸의 현상입니까? 마음의 현상입니까? 당연히 몸의 현상이죠. 그렇죠? 어머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장 유치한 수준으로 생각하면 전부 이해가 됩니다. 됐죠? 호흡은 들숨, 날숨은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고, 그죠? 그럼 나머지 12개는 뭡니까? 수, 신, 법,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16가지는 4개 해서 각각 신, 수, 신, 법에, 그죠? 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관찰로 설했다. 됐죠? 그러므로 이 명상 주제를 닦아서 덜숨 낮춤에서 생긴 제사성을 나타난 윗바사도를 통해 모해를 겸한 아랑부를 위표하는 초심자인 선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 개를, 그죠? 이제 하고, 뭡니까? 처음에 네 단계를 닦아야 된다. 됐죠? 처음에 네 단계 닦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왕 본진이 187번까지 한다고 봅시다. 부탁은 선생님은 이거를 읽잖아요. 먼저 다섯 가지 단계를 해서, 그죠? 이거를 확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89번 가봅시다. 그죠? 그 189번 가보면, 마음이 잡도록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해서, 그죠? 해안인, 연결, 다음, 안중함, 두시, 환멸, 두루청정함, 그들을 되돌아보면, 여덟 가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죠? 여덟 가지 단계로 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청정도론에 나타나는, 그죠? 그, 우리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의,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의 공부는 부처님께서 16단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16단계 가운데서 처음에 네 가지는 초심자를 위한 설명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가지는 각각 뭡니까? 우리 초심자들 있잖아요. 처음에 네 가지를 통해서 본삼매를 체험한 사람, 즉, 선을 체험한 사람, 본삼매를 체험한 사람을 위해서 설명한 데 있습니다. 됐죠? 여기 본삼매 체험한 분은 빨리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됐죠? 여기 계시는 분은 그죠? 본삼매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그죠? 첫 번째 네 단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부타고사 선생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됐죠? 이 첫 번째 네 단계를 부타고사 선생님은 다시 그죠? 여덟 가지 체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설명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요, 청정도론에서 부탁을 선생님은 절수 낮춤에 대한 마음 책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그죠? 자, 14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 말씀드립니다.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절수 낮춤에 통한 마음 책임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구경의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 16단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16단계를 설명하고 계시니까 부탁을 선생님은 당연히 이, 그죠,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부터죠. 자세하게, 그죠,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책임을 설명한다. 자, 그래서 146번입니다. 아, 그래서 146번 우입니다. 자, 이처럼 세종께서는 16가지 토대로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책임의 명상규제를 설하셨다. 이제 그것을 닦는 방법을 설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랬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부탁을 선생님이 이걸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 146번에 보면 지금 고득표로 막 적어놨죠. 이거는 뭡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부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부탁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이 덜숨 날숨에 대한 만책임을 통한 삼매를 닦고 됐죠? 어떻게 이 앞 다 나오죠? 그죠? 이 구절을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건 이제, 그 대본으로 147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닦는다는 것은 일으킨다고는 정정시킨다는 뜻이다. 들숨날숨의 마음챙김을 통한 삼매를 일어나는 것은 들숨날숨을 파악하는 마음챙김과 함께하는 삼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그죠?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에 있는 삼매. 이런 뜻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공부진다는 것은 거듭 행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구절을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전적으로 고요하고 수성하고 이랬죠. 그죠? 왜 해피림은 전적으로 고요하고 수성하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는가? 부다보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